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여야 협치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. 협치는 됐고요. 삼치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삼치가 뭐냐고요? 일은 안 하고 항상 대치. 그래놓고 세미 받는 염치. 마지막은 유치. 근데 유치 그게 뭐냐고요? 유치원에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싸우잖아요. 너 내 욕하는 거 다 들려. 조용히 해. 내 맘이다. 다 너 싫어하거든. 이런 일이 엊그제 국회 앞 식당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. 사람들이 다 아는 두 어른 정치인들이 11월 8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창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